안녕하세요. 전녹스입니다. 오늘은 메타데이터 요소 중 하나인 태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맵을 꺼내고요. 자, 분리를 할게요. 제목 설명 태그 여기다가 썸네일 조합이 메타데이터죠. 주로 키워드를 추출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쓰는 이 마인드맵 프로그램과 똑같습니다. 먼저 채널 키워드. 채널 키워드는 내 채널이 검색되도록 연관 키워드를 입력하는 건데요. 주로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가셔가지고요. 채널에 가시면 고급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채널 키워드가 있죠, 그죠? 여기 연관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전룩스 채널, 전룩스 채널 이렇게 띄었을 때는 다운표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래로 가셔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 제목은 두 가지만 고려하시면 되겠죠. 검색 가능하면서 매력적일 것. 해시태그 사용 정책에 대해서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제목에 해시태그가 없는 경우 설명의 처음 세 가지 해시태그가 동영상 제목 위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제목 위에는 해시태그가 세 개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가 중요하네요.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영상 한 개에 너무 많이 추가해서는 안 된다. 태그를 많이 추가할수록 검색 중인 사용자에게 관련성이 낮은 동영상으로 표시된다. 15개가 넘는 해시태그가 있는 경우 동영상의 모든 해시태그를 무시한다. 과도하게 추가하면 업로드 또는 검색 결과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해시태그는 제목 위에는 3개만 표시되고 더 표시하려면 제목 자체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 제목 위에 3개가 지금 보이죠. 이것을 입력할 때는 세줄 아래에 해시태그를 넣는 게 좋겠죠, 그죠? 세줄 아래 넣거나 마지막에 넣거나, 그죠? 지금 마지막에 6개를 넣는데 그 중에 3개가 보이는 거죠. 제목에는 3개 이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가셔가지고 동영상 관리자에서 수정을 누르시고요. 키보드를 꺼내볼까요? 자, 세줄 아래 있는 해시태그 여기서는 6개죠, 그죠? 컨트롤 X 하셔가지고 끝에서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변경사항 저장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제목 위에는 없고 제목 옆에 6개가 있죠, 그죠? 자, 설명. 제목이나 설명이나 태그에는 꺽쇠를 못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거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용에도 꺽쇠가 들어가면 저장하면 설명에 꺽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한글 2500자, 영문 5000자 기준이고요. 더보기 전에 나타나는 처음 세 줄을 활용해서 여기에 키워드가 다 들어가야겠죠, 그죠? 태그는 엔터 또는 쉼표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태그 종류. 특정 태그는 동영상을 설명하는 한 단어 키워드. 그 다음에 복합 태그는 동영상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 태그, 제목에서 접속사, 전치사를 뺀 것들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태그. 일반 태그는 조금 훨씬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태그. 네 번째, 철자 틀린 태그는요, 잘못하면 모든 태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검색 순위에서 제외되고 밀려날 수 있으니까 철자는 바르게 입력하는 게 좋겠죠, 그죠? 태그 편집 및 참조. 나의 태그 편집. 요 태그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영상에 써먹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만 않지 범위가 정해지거든요. 클릭하고 Shift 누른 다음에 마지막 끝 클릭. 이렇게 해서 Ctrl C 이렇게 해볼게요. 다른 영상에다가 복사하고 싶다 이거죠. 여기서 Ctrl V 하면 이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편집이 되는데
이게 범위 지정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거든요. 자기 태그를 복사하거나 편집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의 태그 참조. 비슷한 주제의 영상이 있는데 잘 나가는 채널의 태그는 뭘 썼을까? 태그가 보이질 않죠, 그죠? 내 성격하고 비슷한 동영상인데 좀 잘 나가는 채널을 찾으셔 가지고 빈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 가지고 페이지 소스 보기 이렇게 하신 후에 컨트롤 F 하셔도 키워드가 나오죠, 그죠? 키워드를 치시면 되고요. F3 하시면 여기 나오죠, 그죠? 지금 주황색으로 여기서 대괄호 열기 안서부터 대괄호 닫기 안까지를 Ctrl C에서 복사하시면 되죠, 그죠? 복사하셔가지고 메모장이나 엑셀이나 예를 들어서 메모장 하면 여기서 메모장 치시면 되겠죠, 그죠? 한글로 메모장 나오죠? 여기서 Ctrl V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Ctrl F를 치시면 찾을 내용, 바꿀 내용이 있거든요. 찾을 내용은 뭐죠? 요거에다가 다운표죠. 위에 다운표. 바꿀 내용은 없어요. 모두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다시 전체를 Ctrl A 해서 복사하셔가지고 원하는 데 가서 Ctrl V 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의 태그도 참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 동영상 일괄 태그. 일단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가셔가지고 동영상 관리자에서 수정하기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을 하신 후에 메뉴에 작업이라고 있죠, 그죠? 여기에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추가하셔가지고 추가 연습 3 그래서 제출 이렇게 하시면 수정 추가 연습 1 2 3 팁을 하나 드리면요, 오래된 동영상에 새 태그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재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메타데이터 구성 요소인 제목과 설명과 태그 그리고 채널 키워드 또한 해시태그 사용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